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를 구심점으로 K기업가 정신재단이 오는 3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수면 승산마을에선 K기업가 정신재단 발기인 총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K기업가 정신은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에서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진주에서 진행된 재단 설립 설명회를 거쳐 10일 K기업가 정신센터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K기업가 정신재단의 발기인은 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3명입니다. 이사장으로는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 고문이, 부이사장으로는 이날 임시 의장을 맡은 김종욱 스위스푸트 코리아 대표가 선임됐고, 그 외에도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총 22명이 이사와 감사로 구성됐습니다. 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영춘 상임회장은 이번 재단 설립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진주에 자리 잡길 기대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계기로 예비 창업가들이 몰려들고 여계 기업들의 이전과 앵커 기업이 우리 진주에 자리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업 도시 기업가 정신의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주시도 K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K기업가 정신의 그 요체 자체가 좋은 창업가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진주 지역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재단은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와 함께 매년 1회 이상 기업가 정신상을 시상하고 또 기업가 정신 협의체 운영과 교육, 연구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K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특강이 지역 기업인과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 곳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 K기업가 정신의 세계적 확산과 침체돼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